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인 거죠. 그럼 일단 1번 이거 여기에서 탈락시켜야 할 것이 객관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보기 5번은 탈락해줘야 되겠죠.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니까. 다음 또 subconscious는 무슨 뜻이었어요 얘들아? 컨셔스가 뭐지? 의식의 단어의 종류가 뭐지? 의식의 단어의 종류가 형용사잖아 얘들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설사 단어 뜻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형용사 형태가 지금 두 번째 난두개 경멸구조인 바이 전체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태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3번, 5번은 이미 탈락했지. 그 다음에 psychological, 얘는 쉬운 말로 mental, 멘탈이 무슨 뜻이지? 정신의, 심리의, 이런 심리적인 state, 상태. cultural factors, 문화적인 요소나 요인에 관한 말이 구문에 나와 있어 없었어? 구문이 없었으면 역시 얘도 자동으로 탈락. 그럼 벌써 이미 세 가지가 탈락이잖아.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심리적인 상태, 그 당시의 기분이나 분위기 어때? 둘 다 괜찮은 거니까 여기를 가져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앞 부분을 보도록 하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기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영향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달라진다는 소리지. 근데 나 체인지라고 나왔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4번도 탈락. 근데 본문에서는 affected라고 나와 있었는데 얘는 reorganized라고 나와 있죠. 영향받는다는 건 어떤 과거의 상태의 기억이 현재의 판단 기준인 신념과 분위기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것은 다시 재구성되어질 수 있다. 본문에는 이 단어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있었어요? 얘들아? 이게 없었나? 본 것 같은데요, 본문에? 재구성되어진다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뭐고, 뭘로 나와 있었지, 그게? 이미 organization의 단어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서 봤지?
다음에 이번 two complex to become an adult. complex 무슨 뜻? 복잡한. 무슨 부분 보이기 아니라 two 부분 보이고 있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어른이 될 수 없다. 세상사가 너무 복잡해서 어른이 될 수 없다. 라고 내용의 글이었을까? 다음에 3번. Who inherit father's property? Inherit 무슨 뜻? 인헤리트. 상속? 하다. 상속한다는 게 지금 물려받는다는 거야? 물려준다는 거야? 물려? 받다. 상속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여기 inherit은 물려받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물려주는 건 뭐가 있어, 얘들아? 물려주다. 유산으로 남겨주다. 하는 것은 pass down 또는 hand down 이런 것들이 물려주다. 서로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려받는 것과 물려주는 건 서로 받는 말이죠. inherit은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who inherit 누가 물려받는가? 무엇을? 아버지의 property. property가 뭘까? 재산. 누가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 무엇에 관한 권리가 있을까? property, 재산이라는 표현이죠. 4번. coming of age, ceremony of elements. coming of age는 성인 또는 성년이라는 표현이야, 얘들아. 같이 기억해 주세요. Come of age 이렇게 쓰면은 성인이 되다 또는 성년이 되다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당연히 비슷한 표현도 있겠지. 성년이 되다. Become an adult 이렇게 쓰면은 come of age랑 같은 말. 지금 come of age를 동명사 형태로 갖고 와서 명사 모양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Coming of age ceremony, 성인식 또는 성년식 어느 나라의 고대 로마 사람들이 고대 로마인들의 성인식이나 성년식에 관한 내용의 흐리였을까? 다음에 5번 토가. 토가라고 하는 것은 뭘까? Expression of social status. status 무슨 뜻? 지위. 그러면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 바로 고대 로마인이 입고 있는 그 있잖아. 천대기 같은 걸 풀려내리고 있는 거. 토가라고 하는 일상이죠. 토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표현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을까? 토가. 사회적 신분의 표현. 됐어?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의 글이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n the Roman law. 고대 로마법 아래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면 There was a time for the coming of age on overson. coming of age 표현 보이고 있지? 성인 또는 성년 시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가 있어? 아들이 성인이나 성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But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지?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age When this took place, take place 무슨 뜻? 일어나다 발생하다. This time man happened. 또는 over. This를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the coming of age가 되겠죠? 성인이 되는 시기가 발생하는 그러한 나이는 즉 성인이 되는 나이는 when부터 플레이스까지 묶어서 에이즈를 끝마치고 있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나이는 was not fixed. 라는 문사가 되겠네. was not fixed. 뭐 되어 있지 않다? fixed. set. set. 설정돼. 고정돼. 고정되거나 정해져 있지 않았다. as one might assume. 대다수의 사람들이 assume, 가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성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됐어? 여기 뭐는? 우리 특정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된 명사 원인 되겠죠? 그냥 확연하게 people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Rather, 무슨 뜻? 비슷한 말, instead. Rather, instead. 대신에, 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인이 된 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신에 the father had the decision. 아버지가 더가 붙어있는 이유는 그 성이 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가 붙어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 뭘 가지고 있었어? the decision. 무슨 뜻? 재량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부르죠.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in setting the time of his son's maturity. 아들이 maturity, coming of age랑 같은 말, 성년이 되는 시기를 insetting, 정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확실하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한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어머만 좋아해.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한 로마 아이가 became an adult. 성인이 되었겠죠?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다시 끝낼게. Sacred 무슨 뜻? 어? Sacred. 신성한, 아주 신성한 가족 잔치에서 성인이 되었죠. 근데 이 잔치가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Liberalia 라고 알려져 있었어. 잔치 이름이 이거였던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네. 이 잔치는 held annually on the 17th of March. 매년 언제? 언제? 3월 17일 날 해마다 개최되고 열리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족 잔치에서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됐어, 얘들아? 주어, 동사, become an adult에서 adult가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 성인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ADM 부사구. 다시 또 한 번 더 이 축제라 잔치 설명해주는 분사 부분이었으니까 얘는 AM이 되겠고 다음 얘는 개최되어지는 권리가 역시 또 축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A, M이 페스티벌을 설명해주고 있는 첫 번째 분사구문 AM 1번, 두 번째 분사구문 A의 2번. 축제나 잔치 입장에서는 직접 알리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known as 역시 또 직접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held 특히 과거 분사 형태, known 과거 분사 형태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됐어? 자, 이 시기가 되면 이때 the child was formally acknowledged. 그 성년이 된 아이는 formally 어떻게 공식적으로 was acknowledged 어떻게 되어진다? 인정받게 됩니다. 뭐라고 인정받게 된다? As the son and heir by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아들이자 동시에 뭐? heir 상속자 집안의 상속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he는 누굴까? 그 인정받은 아들 상속자가 되겠죠? 그 아들은 받게 되죠. 무엇을 받게 되니까? 저 플레인 초밥. 플레인이 무슨 뜻이야? 평범한, 무늬가 없는. 무늬가 없는 평범한 초밥을 받게 되죠. 근데 어떤 초밥이냐면 adults were in the place. 어떤 초밥인지 한번 여기 묶어주세요. adult were 묶어주세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사 가을 앞에 토가하고 어덜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that 또는 which
같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 생략되어 있는 상황. 얘는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인플레이서브는 찾아왔을까?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인플레이서브. 우리가 제목으로 찾은 거랑 연관 지어주세요. 글의 제목이 고대로마
나의 성인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개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지? 로마에는 성인식이 있다. 어떤 문장? 세 번째? 이거? 이거? 좀 더 일반적인 문장을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장. 로마에는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로마에서 성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죠. 됐나요? 오늘 한 것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할 만한 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 이거 비슷하면 뭐가 있지? 인정받다? 인정하다? 인정하다 언어 시작하는 거 recognize 랑 같이 바꿔서 됩니다. recognize knowledge, recognize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아는 거 됐어? 질문? 오늘 한 번 중에 질문 있어? 없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죠.